6월 23일 날이 특활비 또 업무 추진비, 특정 업무 경비의 내역이 공개돼 봐야 알겠지만 이것도 다시 검토하고 조사하셔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? 네네, 그렇습니다. 검증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. 네, 꽤 특히 걸리겠네요,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. 네, 꽤좀 걸릴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또 검찰이 그 재판 과정에서 네. 특정 업무 경비는 제가 이제 그 영수증을 남기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네. 특정 업무 경비를 사용한 식당 이름을 그렇게 비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왜요? 납득이 안 가. 잘 납득이 안 가는 일인데, 네. 그건 이제 아마 자료를 받아보면 왜 그렇게 주장했는지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. 네. 그러니까 식당 이름 자체가 수사 기밀이다. 그러니까 검사나 수사관들이 밥을 먹은 식당 이름이 수사 기밀이라는 주장을 했거든요. 그리고 이게 공개되면 그 식당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된다.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이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 게 알려지면 그 식당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된 좀 황당한 논리인데요. 그런 논리들을 폈습니다. 근데 그 이야기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식당 이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왜 그래서 중요할까요, 이제 그게? 변호사님? 글쎄, 왜? 그거는 이제 자료를 공개 받아봐야 알것 같습니다. 자기네들 그래서, 아지트였나? 왜 그랬지? 글쎄, 뭐, 알 수는 없지만, 네. 어쨌든,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좀, 그게 다 검증 대상입니다. 특수활동비도 이제 집행일자 집행금액과 이 집행 패턴들을 좀 분석해야 되고, 특정 네. 업무 경비는 이제 그런, 식당 이름이나 이런 사용한 장소들이 나온다면 이제 그 부분은 또 검증을 해야 되고, 또 네. 그 특정 업무 경비도 현금으로 쓴 부분들이 꽤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또 검증 대상이고요. 그래서 네.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, 네. 전체 지금 공개받는 그 예산 금액을 합쳐보면 440억 정도 됩니다. 네. 대검찰청에서 쓴 것만 하더라도. 그것도 네. 꽤 많은 돈이라서 네. 그 돈을 좀 검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액수의 규모도 중요할 것 같아요. 갑자기 예. 예를 들면 뭐 몇천만 원이 빠져나갔다. 예를 든다면은. 그렇습니다. 네. 네, 그걸 그렇습니다. 윤석열이 가져갔다. 그러면은 이게 그거 어디 쓴 거야? 당연히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현찰로 어쨌든 그 가져갔다. 돈, 예, 맞습니다. 그 금액들이 이제 한 번에 쓴 금액이 얼마인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특수활동비가 아무리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고 하지만,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수령증은 남기게 돼 있고, 그러면 그 현금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또 검증하는 것은 아마 시민단체나 언론만의 힘으로 안 된다면 국회라든지 이렇게 좀더 공적인 기관에서도 만약에 이 실태가 드러나면 또 검증이나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